있어요. 이제 타케넨 같은 경우에는 또 로치 선수만의 약간 카드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포 세트도 최근에 좀 많이 안 나오기는 했는데 레오나 상대로 또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 전체적인 조합만 보면 DRX든 T1이든 결국에는 한타형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T1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DRX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글리 선수를 저격하는 움직임 나올 때마다 네. 선수들이 다 구해줬거든요. 그렇죠. 오예. 그냥 라인 미를 아니 미를 지금 스킬샷 피하는 거 보세요. 야 이거 마치 영화 타짜의 한 장면. 네. 쫄리면 네. 빼시던가. 쫄리면 빼시던가. 네. 지금은 확실히 DRX 바텀이 좋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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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턱구나이랑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준 선수랑. 네. 자, 아이, 이러면 뭐 근데 역으로 모글리가 발발 부분으로 꽝. 어 근데 전면 레오나. 위치가 어 근데 여기는 에스퍼가 있거든요. 여기가 레오나까지. 여기가 어디야? 칼 잘못 꽂았고 하지만 이건 아이 위험합니다. 에스퍼에게 다시 반격. 육렙댐에서 지금 충격받았고요. 고립이에요. 갇혔어요. 어 큰일 났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 보이죠. 집에도 못 가고 칼 꽂았고 에스퍼는 솔방울 다 들어. 여기저기 다 둘러싸여서 순식간에 둘러싸여서 잡히고 맙니다. 킬스코어 4-0. 프로 단계에서는 진짜 스킬샷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 이거 전면 공격파 이제 딱 돌았고 전면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D1 그 힘 때문에 T1 바텀이 라인을 푸시하고 드래곤 쪽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연계가 다 이유가 있고 DRX도 T1이 뭐 할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 지금 전령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올라가다가 상대 집탐 잡아버리니까 또 손해보고 이것도 지금 자야도 지금 내가 집에 가가지고 전령으로 바로 뛸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중격파 공기팡이 되니까 좀 본인도 민망하죠. 근데 그 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글 서포트 때 움직임 때문에요. 그냥 싸우자는 얘기죠. 충격파 또 거였고 전멸 없거든요. 땡겨서 또 잡혀요. 갈 곳이 없고 전멸 없는 상대를 무난하게 잡아냈는데 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T1 아 이점에 용도 무난하게 먹고 미용제 아니, 숨 막히는데요. 바텀 똑같죠. 와 한 개 차이. 네. 어 그러니까 먼저 뛰는데 클리어 대처는 좋았거든요. 자, 근데 분노가 싸서 야 오늘 모글리 엄청 날카로운데요 헤카림. 클리어가 아니 그동안 사실 최근 뭐 여러 경기에서 모글리 선수가 초반에 좀 꼬이고 출발하는 것을 팀원들이 풀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와 아, 에스퍼 진짜 타이밍 와 진짜 T1 신드라 또 잘못 맞고 있다가 아~ 이거 잘못하면 다이브 또 당하거든요. 신드라 죽어요. 이거 신드라 죽어요. 그냥 달려가서 말 발구로 때리고 카이사 날아가면 신드라 죽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죠. 아 전멸 빠지고 죽었어요. 진짜 T1 너무해요. 영호형 자 앞서 데려간다 보네요. 준일이 잡는 장면이고 좀 많이 나가 있었고 세 명이 투자가 돼서 잡아냅니다. 대변했죠. 네. 할 수 있니까지. 자 드래곤을 한 번 더 가져가면서 어느덧 20분이 채 되기 전에 3룡을 갖춥니다. 네 지금 오리아나 진짜 너무 잘 쳤고 아니 T1이 숨 못 쉬게 조여가는 운영이 진짜 압도적으로 보이고요. 어떻게든 치려고 하는데 이거 헤카림이 잘 커서 어중간한 데미지는 안 여기, 돼요. 여기 지나오면 안 돼요. 이거 불리면 안 되는데 다 죽습니다. 여기 지나오면 자 일단 라인 좀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오, 지금 지켜보는 감독 코치 속이 타요. 네, 그냥 본인이 타 죽는 거죠, 케넨한테. 자, 지금 감당이 안 되고 탑 2차 타워까지 순식간에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계돼서 터트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긴 한데 옆구리. 그러니까 먼저 불죠. 옆구리. 아까 재방금 아닌가요? 근데 또 좀 짧았어요. 옆구리. 와, 로치 끝까지 들어가서. 결과는 조금 달랐지만. 태윤까지 T1 T1 클리어. 자 깨끗하게 상대 챔피언들을 청소하고 피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역습이 진짜 거셌고요. 바론까지
이거 어떻게 피치가 바로 나타 먹을 수 있나요? 피치가 멈췄네. 피치 달려요. 안 싸우고 가서 쓸만한 게 달려 잡고 늘어져요. 피치 죽었어요. 이거 못 가게 하려고 피치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아 슬라이딩 태클. 이거 나를 혼자 있는데 데미지 부족하지 않나요? 힘들죠 클리어도. 어렵습니다. 킬 스코어 17-2. 정신 차려보니 11,000골드가 25분에 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각을 보는데 각이 안 나오고요. 지금 전멸이 다 없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DRX가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고 해서 집. 오! 이거 아이들 내려왔는데요 모글리? 모글리 또글리가 그러면서 모글리 아! 모글리 와! 모글리 날아가요 모글리. 진짜 미치겠네요 DRX. 오늘의 모글리는 좀 다릅니다. 어휴 진짜 기동력이 BMW G4를 모른 듯한 네. 너무 빠르고 와 버섯도 그 와중에 또 들어가서 그냥 만들었죠. 자 억제기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리고요. 요 웨이브를 버텨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아 T1은요 정말 잘하네요. 정말 잔인하다 T1. 자 넥서스를 두드리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T1 GG. 카이사가 굉장히 많은 딜을 넣었고 오리아나가 그 딜을 있습니다. 그냥 많은 딜량이 필요 없었습니다. 전투가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상대방을 잡는데 한 턴씩이면 충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된 결전이 없이 T1이 진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모글리가 라인 다 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아군 정글로 들어왔을 때 뭐 빨아들이는 것까지 갱킹 갈 때마다 모글리가 킬을 내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네. 오늘 그야말로 퍼펙트한 활약이었습니다. 모글리 5킬 0데스 10어시스트 퍼펙트 게임을 선보였고요.